안녕하세요. 저는 젠지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롤러 박재우라고 합니다. 이 세트는 좀 제가 실수를 한두 개 해서 게임이 좀 어려워져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희 팀다 잘해서 2대 0으로 이겨서 좀 기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계속 심어주셨고, 코치 감독님이 실수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빡세게 피드백이 들어와서 그걸 고치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팀 전체적으로는 좀 굉장히 잘 조화도 어우러졌다 생각하고, 그냥 팀 호흡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래도 되게 잘해주고 있어서 고마운 부분도 있고, 항상 꾸준히 같이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높다 생각하진 않아요. 한 30, 40%밖에 못 발휘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좀 재밌는 대회가 될것 같아요. 담원 스타일도 되게 공격적이라서 되게 재밌는 싸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주장이 된것 때문에 좀 무거워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장으로서 선행 같은 것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 팀원들한테 되게 언행 같은 것도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더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그냥 싸움각을 더잘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 되게 어설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 더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성이? 테디? 테디 선수를 꼽고 싶긴 해요. 테디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 생각을 해서 라이벌로 꼽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좀 경기를 많이 불안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